中学1年生の12歳です。将来の夢はカリスマ性のある高い歌唱力を持ち世界に通用するアーティストになることです。왜냐새로운방향성과새로운그런전원일본인이라는부분이라든가뭐든좋습니다수식어는그런새로운방향성을제시는하고있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입니다이런나것도성장させてくれて教えてくれるメンバーたちで一緒に乗り越えられるメンバーなのでこれからもずっと一緒にいたいです X ギャラクシーはですね日本だけではなく韓国アジア世界で通用するアーティストを育成しデビューさせるプロジェクトです。That extra thing that you can't really explain, that focus and that discipline is what's going to take them to the top because they're not going to stop. 音の育成に関してはもう世界最強チームで最強システムだと自信持ってます。失敗したら全部責任取るから怖がらない。はい、ただ楽しんで、はい、もうみんなもう家族以上な絆、まあ、それも含めて X ギャラクシーはここでデビューを向けて頑張ってる人やここにかけてるスタッフやいろんな人の絆が普通じゃない。スターになりたいという思いの強さです。我々は本気です。必ずスターを生み出します。저희 X 갤럭시는 글로벌 걸 아티스트 그룹을 양성해내는 그런 새로운 레이블이고요. 5, 6년간 이제 준비하고 구축해온 회사입니다. XG 에 대한 뭐 발굴, 육성, 기획, 매니지먼트, 그리고 제작까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항상그데뷔할때이제작과방송활동에대해서한국에서하고싶다라는그런의지가굉장히강했고요왜냐면아이돌문화산업에있어서정말세계최고의그런시스템이게그냥음악적장르라기보다는수많은사람들이오랫동안이치열하게노력해온덕에만들어진하나의문화라고생각하거든요저역시도10년이상 K-POP 씬에몸담았던사람으로서크게자부심을가지고있고요그런필드에서저희가아티스트그룹으로서많은성장과또많은사람들에게보여줄수있는그런좋은기회라고생각했고좋은음악과좋은콘텐츠로또좋은퍼포먼스로멤버들의그런좋은인격과매력넘치는모습으로인정받고사랑받고그리고전례없는아티스트그룹으로서커가는그런비전을갖고있습니다너희가하는게 K-POP 이냐 J-POP 이냐사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많이고민을했어요저희아티스트가전원일본인그룹이라는거랑한국에서음악방송활동이나콘텐츠를제작을하지만음악의메시지는저희가글로벌하게영어로서이런저희의사운드를표현하고저희레이블에있는다양한국적의팀원들과함께걸그룹아티스트로서의새로운방향성을제시하자라고했던비전들이우리의음악을꼭한카테고리에정의해야되는게맞을까라는고민과그런끝없는생각을좀오래했던것같아요새로운도전이처음엔많은사람들에게
낯설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라든가 그리고 순탄하지만은 않겠다라는 거는 항상 예상과 각오를 해왔고 그 무엇보다도 근데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과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로 많은 분들께 새로운 즐거움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거는 통할 수 있겠다. 그런 우리 전원 일본인 아티스트 그룹이 한국에 이렇게 배우러 와서 도전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책임자로서. 저도 압니다. 굉장히 여러 시선들이 있다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K-POP이라는 문화가 이제 앞으로 저는 K-POP이다 아니다로 정의를 하기보다는 이런 문화로 자리 잡힌 걸로부터 다채롭게 저희 같은 그런 양상을 포용하고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K-POP 씬의 또 넥스트 스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의 진정성을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이돌 문화산업 시장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었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엑스갤럭시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이자 대표이자 프로듀서로서 그런 회사의 비전, 방향성, 정체성을 좀 직접 전달하고 싶었고요. 수많은 땀과 열정을 다해서 데뷔 준비를 했던 저희 XG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일본 분이셔서 대한민국에서도 오래 자라면서 성장하였고 또 일본 문화나 일본에서도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였고 전원 일본인 그룹으로 한국 분들에게도 좀 인정받고 싶었고 그리고 K-POP 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좀 기존의 전례 없는 그런 아티스트 그룹의 행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투지 있게, 용기 있게.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엑스트라 저희의 제작 배경, 성장 과정 그냥 고스란히 꾸밈없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보면 저희의 좀 더 안의 모습이라든가 좀 더 코어적인 모습들 더 이해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엑스트라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만 이렇게 정보를 소식을 접했던 시절에 옛날이죠. 예. 미국에서 정말 이거는 임팩트 있고 스페셜한 특보다라는 것을 길거리에서 엑스트라 엑스트라 외치면서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배포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있어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어떠한 열정, 어떠한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데뷔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고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그 안에 끈끈한 연으로 구성진 저희 안에 있는 그런 드라마를 있는 그대로 좀 빨리 보셔야 된다. 이거 한번 꼭 봐달라. 이거 보면 놀라게 되실 거다라는 좀 그런 뜻이 되게 부합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또 저희 팀 이름이 Extra Ordinary Girls라서 Extra Extra라는 이름으로 정해지게 됐다는 점도 되게 운명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X갤럭시 XG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엑스팝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 저희 다큐멘터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앞으로의 활동으로 그 의문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먼이었습니다.